스테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우리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집값이 폭락이 오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스테그플레이션이 집값 폭락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근거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천고 노선생입니다. 언론에서 지금 스테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된다는 우려의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은행, WB, 그리고 OECD 같은 세계 경제기관에서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경고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이 경기 침체에 물가는 계속 오른다는 스테그플레이션 경고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 스테그플레이션은 뭐냐? 어디서 들어는 본 것 같다. 도대체 이게 뭐냐? 스테그플레이션의 정의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스테그플레이션이 뭐냐? 경기 침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경기는 침체가 될 건데 비정상적으로 오히려 물가는 오르고 있다는 거죠. 이러면 결국은 국민들의 구매지수를 떨어뜨리고 오히려 경기 침체로 인해서 가계와 기업에 고통이 생긴다는 그러한 경고를 세계 굴지의 경제기관에서 날리고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테그플레이션이 되게 낯설죠. 자,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가 뭔가요? 인플레이션이죠.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물가가 상승을 하죠. 그렇게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취했던 유동성장을 만든 거에 부작용이 물가 상승이었다고요. 자, 근데 이렇게 2020년부터 진행이 됐던 코로나 때문에 미국의 연준이 헬리콥터에서 그냥 돈을 뿌립니다. 그냥 기존 20년 동안 돈 푼 거를 불과 6개월 만에 돈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달러를 미친 듯이 풀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을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는 기적을 봤습니다. 1400까지 코스피가 떨어졌던 것이 오히려 3000까지 코스피를 끌어올려 버렸죠. 미국 S&P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폭락 속에서도 오히려 V자 급등을 만들면서 경기가 좋아진다는 희망회로를 끝없이 올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삼성전자나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역대 최고치 실적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바뀝니다.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를 올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는데 여기서 경기 침체 시그널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게 스테그플레이션이라는 겁니다. 자, 스테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우리 부동산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집값이 폭락이 오느냐, 이게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스테그플레이션이 집값 폭락을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근거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집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100번도 넘게 침이 마르게 말씀을 드린 수요와 공급입니다. 실제 우리 데이터는 KB부동산과 정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 정보원에 나와 있잖아요. 수도권은 앞으로 3년간 입주 물량이 계속 감소를 하고 있다. 평년 대비 감소가 됐다. 자, 근데 여기서 집값을 가장 크게 미치는 게 공급 물량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변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리, 두 번째는 경기 상황, 세 번째는 외부 충격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개의 변수를 봤을 때는 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스테그플레이션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스테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거예요.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의 한은과 미국 연준의 정책 방향처럼 금리를 계속 올린다는 거죠. 그것도 단기간에 베이비 스텝이 아닌 빅 스텝을 한다는 거,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네 번의 금리 인상을 연달아서 더 하겠다. 그러면 지난번 두 번에 이어서 6개월 동안 금리를 올릴 수 있는 게 지금 한은에서 경고를 한 거예요. 거기다가 당연히 한국이 미국을 보잖아요.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경고를 했기 때문에 한국은 2.75까지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대비는 해야 되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물가가 미친 듯이 오르는데 경기가 침체가 됐다, 세계은행과 OECD가 경고하는 경기 침체가 온다, 이러면 상반되게 됩니다. 물가가 올라서 금리를 올리는데 경기가 침체가 오고 가계와 기업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이 온다, 이러면 금리 올릴 수 있습니까? 못 올립니다. 실제 미국 서프라임 터졌을 때 그 이후, 그리고 1년 반 전에 터키가 기준금리를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또 금리를 올려서 18%
최고치를 찍어요. 그리고는 물가가 급등이 오는 거야. 이러니까 터키의 대통령이 터키 중앙은행에 압력을 갑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21년 9월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금리를 올렸다가 내렸던 2021년 터키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됐느냐? 역대급 급등을 합니다. 전 세계 1등부터 3등까지가 다 터키 부동산이 차지를 해요. 이스탄불이 공식적으로는 63%가 올랐고요. 비공식적으로 터키의 강남 여기는 100%가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짜리 아파트가 10억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러시아, 그리스의 부호들이 터키 부동산을 쇼핑을 해서 미친 수익률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미국이 돈을 풀면서 주요 도시들도 1위부터 10위까지의 대부분 도시들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런 현상을 봐도 결국은 금리가 오히려 IMF나 서브프라임급의 경기 침체나 내부 충격이 아닌 이상은 오히려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래 갈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졌었다. 그리고 집값은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내 화폐 가치가 떨어짐에 인해서 오히려 물가 상승을 대비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 특히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게 지금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통계라는 게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금리 급등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나온다고 하면 오래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되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래가 될 때는 부동산 자산이 다른 금융이나 코인 대비 안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서 자산 가치가 오히려 떨어질지 집값은 폭락을 할지 여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국 무주택자들은 이러한 물가 상승이 지금 미친 듯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화폐 가치는 더 떨어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수요 공급도 무너져 있습니다. 확률상 여건이 된다고 하면 조금씩 기회를 보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 다만 1주택자 그리고 이미 유주택자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황이 현장에 다주택자들이 물건을 좀 던지고 있습니다. 오히려 뭐 급매를 던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매물이 좀 쌓이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급등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말로 우리가 집값이 떨어지면 나만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집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1주택자라고 한다면 그 상황에서도 조금 눈치 게임을 하다가 움직이셔도 그렇게 늦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만약에 내가 하급지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내가 자금 여력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고정금리가 될 때 더 금리가 오르기 전에 고정금리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사실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나 알 수 없는 게 경제 현황과 집값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뿐만 아니라 다양한 하락과 위기를 얘기하시는 분들의 영상도 좀 참조를 하셔서 꼭 좋은 선택을 하시고 이 위기에서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영상 또 도움이 됐다고 하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개천고 노선생이었습니다. 빠잉! 없었습니다. 아, 느낌이 너무 잘 잡네. 자, 우리 PD님 얘기한 대로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